각각 수미산 이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성문과 벽집을 지에 안죽해 하며, 그건 소성 나한들이죠. 소성 그 성자들의 그런 경지에 편히 머물게 하며, 각각 수미산 이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선지식을 섬겨서 성질사자 온갖 복행을 갖추게 하며,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의 마음을 바라게 하며, 무상보리라는 것은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해서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보리, 부처님은 깨닫는 불심이 무상보리심입니다. 무가란 말이 최고라는 뜻이죠. 무가보하면 값이 없는 보대입니다. 무가, 무상. 이런 무가, 무상. 또 부등. 이런 말들이 다 가장 최상이라는 뜻이죠. 최상이면 값도 없고 더할 나위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한 무등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또는 무상정등보리, 그러한 보리심을 바라게 하며,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불퇴전지에 나아가게 하며,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깨끗한 지혜눈을 얻어가지고 여래가 보신 바 일체 모든 평등법을 보게 하며, 부처님께서는 인도에 지금도 사성계급이 지금도 있습니다. 부귀빈천, 그 규천, 우리나라 양반 상농같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성이 다 평등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성계급을 타파했습니다. 부처님은. 따지고 보면 불성자리는 범부 중생이나 또는 성인 부처나 똑같은 자리거든. 그 자리가. 그것을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는 평등법, 온갖 평등법을 보게 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금강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 고하라. 이 법은 평등하여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단 말. 차별을 떠났다는 말이죠.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다 말. 여래가 부처님의 법이, 여래가 깨달으신 이 법은 평등한 법이요. 그래서 높고 낮은 것이 없다. 만약에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의 법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금강경에 나와 있죠. 무위법이란 말이 그 말이죠. 이것도 금강경 말씀입니다.
일체 성현들이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나한이나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으로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평등한 법이죠. 본래가 무위법이 여기서 말한 평등법이라요. 이유 차별이라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평등법에서 차별심 때문에 차별심에서 이제 차별법이 나온 거죠. 본래 근본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본은 평등이고 말단이 차별이죠. 본체계는 평등하고 현상계가 차별이죠. 치조 조상은 뭐 하나라서 그 자리는 뭐 평등한 자리죠. 자손이 많이 벌어지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귀하게 된 사람 또는 천하게 된 사람이 있죠. 거기서는 차별이 벌어지지요. 옛날 황제라는 임금은 중국에 황제는 아들을 많이 두었는데 한 30명 이상을 두었는데 24명인가 몇 명인가 두었는데 성을 주기도 하고 성을 안 주기도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성을 준 사람이 원래 성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규천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성을 받은 사람은 14명이고 성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존에는 다 상놈 천인이라요. 황제 씨는 아들에 대해서도 차별과 평등이 그대로 황제가 성인 임금인데 중국의 사망 가운데 복희 실록 황제 그런데 그렇게 했죠. 그와 같이 평등이라서는 본래의 본체의 진리가 평등이고 현상계의 여러 가지 나타난 것은 그건 차별입니다. 평등법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열애가 보신 바 일체 평등법을 보게 하며 각각 수미산 미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역과 모든 원의 바닥 가운데 안주하여 부처님이 되면 여러 가지 큰 힘을 열애 심력다 이제 그러한 힘을 갖추는데 오력과 심력과 여러 가지 힘을 갖추는데 그 힘과 모든 원어바다에 모든 중생들이 편히 머물러서 무궁무진한 다함이 없는 지혜로서 방편을 삼아서 모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며 각각 수미산과 같은 수미산 이진수와 같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대한 원어바다에 편히 머물러서 열애의 집에 태나게 하시니라. 또는 캐 하시더니 토구만요. 그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토를 달았구만요. 그러니까 모두가 비로자나 광대 원해에 안주함을 얻어서 열애의 집에 태나게끔 했다 그 말이죠. 사역동사가 들어갔죠. 하염용자 때문에. 그때 모든 보살의 광명 가운데서 동시에 소리를 발하여 이런 개송을 말하되.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동시에 소리가 납니다. 광명에서 저절로 나는 거죠. 보살 입을 빌릴 필요 없이 광명 그 빛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광음이구만요. 광과 음. 모든 광명 가운데서 미묘한 소리를 내어서 시방 일체 국토에 널리 두루하여 불자들의 불자는 보살들이죠. 보살들의 모든 공덕을 연설하여
등이 보리의 묘한 도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불보살들이 그렇게 하시죠. 겉에 동안 수행을 가시면서, 겉에는 수, 어긋말년이죠. 어긋말년 동안 수행을, 보살도를 수행하시면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괴로운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했다. 괴로움에서 다 벗어남을 얻게 해서 마음의 하열과 및 피로가 없게 하시니 피로나 높이나 같은 거죠. 하열이라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내가 못났다. 나 같은 박지범부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열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과 아이고 이 불도를 닦기가 참 지겹다 말이죠.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게 하시니 불자가 보살들이 이러한 방편에 잘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아까 다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방편을 삼는 그러한 그 방편에 잘 들어간다. 아까 여섯째 줄에 가서 나오죠. 무진지로서 방편을 삼아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한다는 거. 겉에가 다하도록 방편의 법을 닦아서 방편이라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는 수가 있는데 그 방편이란 말이 좋은 법을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방법 편이 요즘에 법령이 까다로워서 그 추속 절차를 다 밟으려면 힘들죠. 그럴 경우에 편법을 쓰죠. 이렇게 편법. 편리한 법으로 하면은 쉽게 급행료를 주면은 거기 서류를 잘 띄워주는 것처럼 그런 방편이 아니라요. 여기서 방편이라서는 가장 좋은 방법 편의를 방편이라고 한 거예요. 돈만 집어주면 등기 문서도 빨리 해주고 돈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말이죠. 급행료를 지금 지불한다고 테레비에서 말하대요. 방송에 몇천 원만 주면 몇 시간 기다릴 것을 빨리 즉석에서 해줘요. 그렇게 해야 담뱃값도 생기고 자기 수입이 생기니까 막 그런가 봐요. 몇 시간 기다려니 한 2천 원이나 1천 원 집어주고 빨리 해가는 게 이익 아니요? 나도 그래서 택시 운전수들이 잘 안 태워주려고 가고 시간은 바쁘니까 멈춰놓고 내가 급행료 줄게 빨리 가자 하니까 두 말 없이 태워주대요. 그래서 몇천 원씩 더 주니까 뭐 잘 가요. 그것도 하나 방편인지 그건 못된 일인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거지 뭐. 무량 무변하여 한량 없고 거지 없어서 남김이 없어가지고 일체 법문에 들어가지 못함이 없어서 모든 법문을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침투하지 못한 것이 없다. 들어가지 못함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저 성의 정멸함을 바란다. 저 성이란 법성이죠. 법성은 본래 정멸하죠.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하는 항상 저 법성의 성이 정멸한 것을 말한다. 말씀하시며 삼세 여러 부처님의 있는 바 모든 소원을 일체 다 닦고 다스려서 하여금 모두 하여금 다하게 해서 삼세 부처님의 소원을 전부 다 수행해서 다 성취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곧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사 스스로 청정한 업을 행한단 말이죠. 자기도 청정한 업을 행하고 다른 타인도 모든 중생도 청정한 업을 행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보살 하나만 배출되어도 참 막대한 이익이 있죠. 이 사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보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
일체 여러 부처님의 중역 가운데서 시방에 널리 투루하여 가지 아니함이 없어서 부처님이 계시는 그 회상에는 어디든지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매우 깊은 지혜의 바다로서 저 열애의 정멸법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체득하신 깨달으신 정멸의 법, 정멸법이 열반의 법입니다. 주자는 허무 정멸지교 기고 가어 대학이 무실이란 말을 하는데 불교를 정멸지교라고 주자가 말했죠. 이건 주자가 비방한 소리요. 잘못된 말이죠. 자기 말만 하지 뭐라고 비방을 하는지 말이야. 이름이 치자입니다요. 대학 서문에 보면은 허무 정멸의 교가 그전에 나는 배울 때 허무 정멸의 교를 따로따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다 불교라고 하는데 이건 불교가 아니라 도교라 도교. 노자 도덕경이 허무 자연주의거든요. 허무는 도교를 가르치는 말이고 정멸은 불교를 가르치는 말이고 불교를 정멸교라고 한 거죠. 허무 정멸의 교가 그 높은 것이 가장 최고 진리를 말해가지고 높기는 참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높다고 하기는 하나 그 높은 것은 대학보다 뛰어나나 대학을 지나가나 그러나 사실이 없다. 허무 맹랑한 거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죠. 덮어놓고. 그래서 불교를 가르칠 때 정멸의 교라고 했죠. 정멸이라는 것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정멸하는데 그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고요해서 사라진 것. 근심, 걱정, 슬픔, 우비, 고뇌, 희노, 애나 또는 생로병사 여러 가지 그런 흥망성쇠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것이요. 고요해서 사라진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체득하면 그 자리가 정멸이요. 저 열애의 정멸법에 들어가게 하시며 낱낱 광명이 끝이 없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국토에 모두 다 들어가서 청정한 지혜 눈을 가지고 눈으로 널리 능히 보게 하니 이것은 다 이 보살들의 행하는 바 경지로다. 보살들이 수행한 경지가 바로 그렇다 말이야. 청정한 지혜 눈으로 이 지방세계를 다 보아요. 우리는 한국도 제대로 못 보고 이 안에 것도 다 못 보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지혜 눈으로 다 보겠어요. 보살의 능이 하나의 털끝터리에 머물러서 지극히 작은 속에서 시방은 모든 국토를 두루 진동을 해요. 시방 세계를 다 털끝터리에 앉아가지고 시방 세계를 다 움직여요. 중생으로 하여금 공포의 생각을 두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도 시방 세계가 지진이 날 정도로 진동을 하면서도 모든 중생들이 공포를 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바로 청정 방편지란 말이에요. 보살의 그 법문이 청정하고
또한 뛰어난 그런 방편의 경지다 말이죠. 낱낱 티끌 가운데 한량 없는 몸이 세계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세계 미진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세계 속에 미진 속에 한량 없는 몸이 이제 여러 세계에 나타납니다. 보살과 부처님은 몸을 쑥 억만 무량신을 나타내니까 다시 가지가지 장엄된 또 세계를 나타내요. 몸에서 일념에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해가지고 모두 하여금 보게 하여 모든 중생들이 보살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걸림이 없는 뜻 장엄한 것을 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뜻이라고 하나 마음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혜장엄 복덕장엄 지혜와 복덕을 장엄해서 뜻에 걸림이 없는 뜻의 장엄을 얻게 했단 말이야. 복해장엄이라고 합니다. 복장엄, 지장엄. 그걸 이엄이라고 하지요. 이엄은 뭐냐면은 복음과 하나는 복음이고 복으로 장엄, 복장엄이고 하나는 지장엄, 지로 장엄하는 거. 복장엄은 뭐가 되냐면은 화신을 이룹니다. 화신불이 되는 거죠. 지장엄은 법보신이 되는 거고 법신하고 보신은 법신 보신 법보 부처가 부처몸은 지장엄. 그래서 두 가지 장엄이라고 했지만은 뭐 만덕장엄도 있습니다. 만 가지 텅을 장엄하는 거. 그게 장엄자요. 이엄과 만덕장엄. 그것을 얻게 했단 말이죠. 산세 있는 바 일체 거벌 일찰락 가운데 모든 능이 나타내서. 몸이 꼭두각시 같단 말이에요. 눈홀림과 같단 말이에요. 요술쟁이가 요술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실체가 없어. 몸이라서는 헛개비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마음의 그림자가 몸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고 몸만 보이니까 몸이 꼭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마음은 정작 안 보이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에게는 몸이 환과 같아서 실체, 체상이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법성을 직명해서 걸림이 없는 자라. 법성의 자리를 밝힌 거죠. 확실하게 밝힌 것이 직명이죠. 그래서 걸림이 없는 자며. 보현의 수승한 보현보살의 보살행, 수승한 행으로 모두 다 들어가서 일체 중생이 다 보기 좋아요. 보살이 나타나면 일체 중생은 다 보기를 더욱 기쁜 마음으로 보기를 다 좋아하지요. 그래가지고 불자들이 이러한 법문에 능히 머무르니 모든 광명 가운데서 큰 소리로 그걸 연설을 해서 소리를 진동하는 것을 후라고 합니다. 울부짖는다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개송이 끝났습니다.